같았지만 주먹구구야, 주먹구구. 어? 아, 전쟁 끝나고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잖아. 젊은이가 잘 배워서 가업을 이끌어야 될 거 아니냐. 박사나, 난 네 엄마랑 반대다. 난 말이야, 네가 아주 유명자한 소설가가 됐으면 좋겠어. 너 말이야, 아주 끝내주는 작가가 돼가지고 이 이모 한 줌 풀어주라. 응? 너 닥터집하고 알지? 거기 라라처럼 사랑을 찾아서 눈 덮인 시베리아 벌판을 무조건 사랑을 찾아서 헤매는 거야. 안 될까? 이제 될 거야. 그도저왔던 돈인데.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. 이자 묶어주자 그랬지. 이 어디서 지금 또박또박. 그 일수 당장 그만둬. 아, 누군 이 꼴 좋아 이래. 다 먹고 살자 그런 거지. 그걸 지금 핑계라고 되냐? 없다고 다 그러냐? 인옥이 어머니를 좀 봐. 콩나물 장사에 삭발한지 그래. 인옥 어머니 없어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살지 않았어. 어? 돈 너무 밝히지 마. 가늘게 먹고 가늘게 싸자고. 아휴, 뭐가 어찌. 아니 근데 이가 지금. 아니 이 대박사만 이런 것만 얘기가 나와. 고생이라고 모르던 분이 졸지에 혼자 되셔가지고 어? 그 험한 일 다 하면서 얼마나 의젓하셨어. 그거 보면서 못 느끼는 거 없었어? 아휴, 그쪽하고 나하고는 절구수가 달라요. 어? 나는 우리 식구 다섯에다가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 난 겉뿐이야. 어? 그냥 농사 짓는 양반들은 너무 월급 받는 게 나라님 곡간이라도 되는 줄 아나? 그냥 일만 있으면 하기나 하기나. 아유, 사주나 빨주까지 징그럽다 징그러. 아이고, 입만 열면 그 정도 소리. 내가 이제 다 외운다 외워. 나도 그 정도로 깨갈 내가 아니야. 왜 이래 요즘만 당신까지. 안 그래도 봉창 터져 죽었는데. 어? 아이고, 내 돈, 내 돈. 아유, 이 기름쟁이 인연이 내 돈을 갖고 뛰었어. 아이고, 그 돈이 어떤 돈인데. 아유, 내 돈. 시끄러워. 내 돈. 그 돈이 왜 당신 돈이야? 이놈한테 뭐라 그럴 거야? 어? 하긴 없니? 하긴 없니? 어? 홍천이요. 기름집이 홍천에 나타났대. 뭐야? 홍천? 홍천? 홍천 내 인연을? 아유, 홍천. 뭐야 이거? 저, 아이, 나도 따라가야 돼. 말어. 확인 엄마. 확인아! 야, 아가, 울지 마. 왜 울고 그래? 응? 아가, 울지 마. 야, 네 이름이 뭐야? 아, 맞다. 엄마 안 지워줬구나. 내가 봐줬다야. 자, 이거 줄 테니까 울지 마. 이거 엄마 거다? 그만 좀 울어. 시끄러. 맞다. 인호가, 동생들은? 집에요. 그래? 그래,
저기요. 왜? 저 돌봐줄 친척이 없으면 고아원에 가야 돼요? 고아원? 그게 무슨 말이냐? 어제 오빠 가고 나서 어떤 아저씨가 왔었어요. 근데 그 아저씨가 아무도 없으면 우리끼린 살 수 없다고. 그래,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. 근데 진짜 친척이 아무도 없니? 그리고 그 아저씨가요, 우리 집을요. 집이 왜? 말해봐. 아니에요.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나온겨? 응? 궁금한 게 뭔디? 저기요, 집을요, 어떻게 해야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? 응? 무슨 소리요? 집을 가지고 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던데. 집을 갖고 돈을 맹물어? 아, 야, 무슨 소리랴? 집을 제피고 돈을 빌린다, 그 소리요?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게 말씨, 이 소금 야는 집이요. 고춧가루 야는 돈이 필요해요. 새우젓 야는 돈이 많아요. 야가 야한테 돈을 쪼까 빌려주셔. 그러면 그냥 죽었냐? 유부라도 마트야 빌려주겠지. 믿고서. 뭔 말인지 알아듣겠냐? 그럼 이거. 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? 그러지. 돈만 갚아보면 돈은 내 것이 되는 거지. 다시. 아, 근데 내가 씨발 무슨 소리를 하는겨? 너 그걸 왜 물어보냐? 근데 이런 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응? 인수야! 아, 많이 왔어. 왜 이제 와? 너 이게 뭐야? 이러다가 애기 숨 못 쉬면 어쩌려고? 그냥 냅둬. 너 정말? 애기 잘 보랬더니 이게 뭐야? 엄마 냄새 나라 그랬어. 애기 자꾸 우니까 엄마 냄새 맡으면 안 올까 봐. 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. 언니, 근데 우리 애기 이름 뭐야? 어? 생각도 못했다. 우리가 지어주자. 그래, 생각해볼게. 하긴아! 민욱이가 형한테 뭐라 그랬어요? 조금 전에. 너 그럼 거기 있었던 거야? 다 봤어? 뭐라고 했냐고요? 녀석.